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더지개미입니다. 여기는 포항 영일만 신항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10시 정도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동해 보물섬 울릉도에 가보고 싶어서인데요. 원래는 적어도 2, 3일 이상 다녀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 같은 평범한 회사원들은 길게 휴가를 내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울릉도 여행 당일치기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다행인 거는 이렇게 밤 늦게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하는 크루즈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찍부터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배가 크기가 아주 든든해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배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니 진짜 색다르네요. 8층 오락실이 있네. 제 방은 여기 VIP 룸이에요. 여기입니다. 오, 아니 이렇게 거실도 있고 수건이랑 세면용품도 있고 화장실도 엄청 넓고 와 진짜 방도 엄청 넓네 진짜. 일단 아까 전에 안내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고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한번 구경을 먼저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층에 이것저것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식당. 뭔 음악이 이렇게 공연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네요 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초연 분이 이름. 아 좋다 좋다. 아 여기 코인노래방 있네. 한곡당 1,000원이라 역시 이런 데서는 트로트를 불러줘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밝아? 이번에 처음 타보고 약간 맛보기 하는 기분인데 프로그램들이 은근히 좀 있네요. 부모님 생각이 좀 나고 역시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배가 이제 출발하려나 봅니다. 비행기 탈 때도 그렇고 이렇게 땅에서 멀어질 때 약간 아련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현재 시간 오전 12시 반 정도고 저는 다시 방에 왔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를 예약한 건 아니고요. 예약 과정에서 방 업글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모두 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릉도를 잘 홍보해달라고 부탁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근데 저 당일치기 여행인데 괜찮으신 거죠? 잘 해보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조금 더 호화롭게 가게 됐는데 제가 멀미약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배 자체가 뭐 안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진짜 거의 전혀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고요. 이제 울릉도를 갈 때 속이 불편하다는 것도 다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튼 그렇고 내일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자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와 진짜 TV 나오는 거 대박이네. 아, 내리기 싫다.
으아, 보십시오. 이런 망망대해. 비록 구름이 많이 꼈지만 언제 또 이런 모습을 보겠습니까? 뭔가 이 사나이의 뜨거운 감성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가 커가지고 멀미도 안 했고요. 좋습니다. 이 배가 한 6시 40분 정도에 도착 예정이라고 하고요. 울릉도에서 출발하는 막배가 한 3시 반 정도에 있다고 하니까 늦어도 2시 반까지는 일정을 끝마쳐야 될 것 같은데 텐션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당일치기 여행 한번 최대한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6시 한 40분 정도 되고요. 저는 이제 사동항에, 울릉도 사동항에 내렸습니다. 예보로는 비가 안 온다고 했었는데 역시 울릉도의 날씨는 알 수가 없다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렌터카를 타야 되는데 저 같은 당일치기 여행자한테는 시간당 계산하는 쏘카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7시에 쏘카 주차장까지 가는 셔틀이 있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저기까지 뛰어가겠습니다. 어 뭐야, 저 쏘카 버스 아니야? 어디 가셨어? 아, 저쪽에 주차를 하셨네요. 아, 근데 이런 날씨에 울릉도 관광 될까요? 큰일이네. 아이고.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혼자 오셨어요? 예. 울릉도에 오신 걸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좀 길게 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는 기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셔틀을 타고 쏘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언덕길이 장난 아니던데 이런 날씨에 걸어 올라갔으면 정말 힘들 뻔했어요. 네, 쏘카 주차장에 왔고요. 시간이 없긴 하지만 첫 번째는 역시 힘들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밥부터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반찬을 저도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요거 살짝 넣고 네. 젓가락으로 비벼드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 유명한 울릉도 명이나물? 오, 진짜 맛있다. 8시 한 20분 돼가지고 이번에 따개비밥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요. 진짜 엄청 든든하고 고소하더라고요. 반찬도 정갈하고 종업원분들도 친절하셔서 정말 좋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맛있네요. 술을 왜 기 다 먹었어요? 손님 기 못 드시겠네. 네, 원래 아침을 잘 안 먹는데 시간을 내서 먹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이 근처에 해안 산책로가 있다 그래서 잠시 구경하려고 해요. 행남 해안 산책로. 여기는 울릉도 여행의 시작점과도 같은 곳이라고 해요. 맑은 바다를 보며 걷고 절벽을 통과하거나 천연 동굴들을 보면서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 여기 바닷물 색깔 왜 이렇게 맑죠? 육지에서 보던 바다 색깔이랑 정말 다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코스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장소로 갈 텐데 이 근처에 독도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그래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일부러 이른 시간에 갔었는데 은근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15분에 한 대씩 있는 케이블카를 타고 경치를 보며 독도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기념품점을 통과해서 나오면 독도 모형이 보이고요. 아, 날이 흐려가지고 아쉽게도 독도는 안 보이네요. 옆에 있는 계단으로 한 5분 정도?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주변을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역시 전망대 올라오길 잘했네요. 오늘은 안 보이긴 하지만 이 독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그 말 아닙니까? 다음에 가볼 기회가 있겠죠. 좋습니다. 혼자 왔어요? 아, 예, 혼자 왔습니다. 당일치기로 보고 있어요. 하루 당일치기로요? 네. 그거는 또 고행인데? 아, 그거 하루 부수면 어떡하냐. 아깝다.
아, 이건 우리가 찍어서 보내드리면 되잖아. 네, 네 번째 장소는 바로 관음도입니다. 갈매기가 많다 그래서 똥 맞을까봐 모자를 쓰고 왔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갈매기는 없네요. 여튼 사람들이 꼭 가보라고 하는 인기 많은 장소예요. 얼른 가보겠습니다. 관음도를 잇는 높은 다리를 건너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꽤 많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빨리 가려다 보니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계단을 다 올라가면 울릉도 특유의 원시림이 저를 맞이하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해적의 소굴이었다는 썰도 있네요. 저는 죽도가 보이는 첫 번째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관음도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탁 트인 풍경 좋고요. 와, 근데 너무 덥네요. 만약에 햇빛이 났으면 저 진짜 계단 올라가다가 쓰러졌을 수도 있겠다. 저쪽 아래가 죽도라는 곳인데 사람이 사는 곳이고요. 예전에 로드뷰에서 강아지가 따라다닌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더워. 다섯 번째 장소로 사진 스팟으로 유명한 삼선암에 들렸습니다. 다른 분들 사진을 찍어드리고 저도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네, 여섯 번째 장소는 천부 해중 전망대라는 곳입니다. 지금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비가 오면 방문하기 조금 어려운 장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외줄타기 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도 이번 장소는 실내라서 괜찮고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 온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너무 리얼이에요. 수족관보다 여기가 더 진짜잖아요. 그쵸? 역시 와보길 잘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가 그쳤는데요? 참 울릉도의 날씨는 신기합니다. 네, 일곱 번째 장소입니다. 나리분지. 나리분지는 해발 500m 정도에 있는 울릉도의 유일한 평야라고 해요. 울릉도에 산이 되게 많던데 뜬금없이 이런 넓은 평지가 있는 게 신기했고 여기 사람들에게도 귀중한 삶의 공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동해서 이쪽에서 사시던 선조님들의 예전 집도 구경했고 근데 집의 상태가... 그리고 평화로운 마을도 잠시 구경했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까지 너무 부지런하게 달린 것 같은데 은근히 피곤하네요. 이번에는 쉴 수 있는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장소, 카페 울라입니다. 1박에 1,000만 원이나 한다는 풀빌라로 유명한 리조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로 인근 송곳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아기자기하고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뻔하네요. 저는 조금 자겠습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러지셔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어서요. 일어나야 해.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 장소는 예림원입니다. 어, 뭐야? 박쥐? 여기 뭐야? 어, 박쥐. 네, 박쥐 때문에 조금 소란이 있었지만 동굴을 통과해보니 굉장히 잘 꾸며진 인공 정원이 나왔습니다. 면적이 크진 않지만 많이 움직이지 않고도 곳곳에서 예쁜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곳이에요. 구경할 거리로 꽉 차있는 느낌이었고 구석구석 사장님의 센스가 느껴졌습니다. 전망대 5분이면 OK라는 간판에서 아, 그래. 뭔가 배려심이 느껴졌고 계단을 아. 올라가다 보면 사슴이 보이는데 무릉도원에 역시 오. 사슴이 빠질 수가 없죠.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시원한 인공 폭포가 신비감을 더해줬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다 보면 인근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도 나옵니다. 사실 여기는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유료여서 그런가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가다가 즉석에서 내렸는데 꽃밭 뭐죠? 일부러 심어 놓으신 건지 멈추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역시 이런 것도 여행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열 번째 장소 태하 향목 모노레일입니다. 바로 전망대까지 올라가 볼게요. 배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빨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도착해서 모노레일 출발 시간까지 한 15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돌아가는 배 출발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이때부터는 조금 쫄리더라고요. 모노레일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한 30분에서 40분에 한 대라고 합니다. 어쨌든 경사가 가파른 모노레일을 5분 정도 탔고요. 전망대를 향해 바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은 완만해서 무리가 없었어요. 가볍게 걸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울창한 숲길을 10분 정도 가다 보면 투명 유리로 된 전망대가 나옵니다.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올라가 보면 해안선에 위치한 대풍감 그리고 여러 풍경들이 보이는데 진짜 영상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대박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여기도 꼭 와봐야 될 장소인 것 같아요. 차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고 바쁘게 움직이긴 했지만 경치를 좀 더 보다가 가야겠습니다. 사실 근데 경치를 살짝 보다가 혹시나 30-40분에 한 대 있는 다시 내려가는 모노레일을 놓치면은 막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쫄려서 엄청 뛰어갔습니다. 그래도 1인분 대로 식당을 찾았어요. 네. 새우깡 먹으려고 했더니 2인분도 안 된다. 아 그래요? 왜 안 되냐 했더니 고기가 너무 커서 안 되는데 2인분이 다 나온다고. 예라 이씨. 아 네, 현재 시간 2시 15분 이제 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아다니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어느덧 2시 55분 발권 마감 5분 전입니다. 정말 알차게 놀았네요. 이제 저는 육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포항 가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저기 후포, 후포요. 아, 맞아요. 예. 혹시 전화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이제 진짜 갑니다. 울릉도야, 안녕. 다음에 보자. 감사합니다. 빨간색 화살표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탄 배도 크루즈선이라서 규모가 꽤 큰 편이에요. 약간 영화 타이타닉을 연상시키는 계단부터 이것저것 많이 팔고 있는 매점, 노래방 등 이것저것 편의시설이 많고 사람들도 다들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즉석에서 울릉도 당일치기 여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마디로 소감을 표현하자면 오늘 오기 정말 잘했다. 조금 바쁘긴 했지만 울릉도가 정말 아름다운 섬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울릉도 여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을 줄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가게 된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걸으면서 즐기는 여행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심하신 분들 울릉도 당일치기 여행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바쁘긴 합니다. 여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심심하네요. 여행 경비는 한번 계산해볼까요? 멀미약, 백값, 소카, 울릉도 투어패스, 아침밥, 저녁밥, 포항으로 갈 때 교통비, 후포에서 돌아갈 때 교통비 총 37만 1,500원 나왔습니다.